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짱준이 이 한바탕 대난리를 쳤었는데 또 그 조직원들이 한준핑을 찾아갔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야 이것들이 또 찾아갔어? 아니 내가 그렇게도 찾아가지 말라고 했었구만. 또? 내 말이 뭐 개방귀인가 하지? 내 이것들 그냥 확! 네, 밖에 건다들한테는 이 어쩌지도 못하는 짱준 이놈이 그 자신이 조직원들과는 엄청 신뢰하는데 왜냐면 어차피 그래봤자 이놈들이 이 꾹 참으면서 봐줄 테니 말입니다. 하지만 사실 이 자신이 조직원들이 이 할빈에서 제일 살벌하고 다들 이름만 들어도 와들와들 떨어대는 놈들인데 말이었죠. 짱준은 다짜고짜 허머 차량을 타고 뿡! 엑셀을 끝까지 밟아서 그 한준핑이 아지트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. 네, 왜냐면 이곳은 이미 쪼개나 일단 이 점령하였었고 그 한준핑을 잡기 전에까지는 다들 떠날 생각을 안 하니 말입니다. 이 놈들 아지트에 도착하자 이 노란색, 파란색, 빨간색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컬러들로 이 알록달록한 머리털들이 한가득 모여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는 왜나 일당이 새로 가입한 노란 대가리 부하들인데 딱 보아하니 이놈들이 이 서로서로 사진을 넘겨주면서 사람 얼굴을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지? 짱준이 그걸 확 빼앗아서 보자 바로 그 한준핑이 사진인 게 아니겠냐고요. 이는 지금 150명이 칼라 대가리 파 놈들을 풀어서 그 한준핑을 잡아드리겠다는 거겠는데 그러자 짱쥐는 이 제대로 빡쳐서 씩씩거리면서 문을 쾅 하고 걷어차며 들어가는데 쪼웬나! 너 이놈 내 친구 맞니? 그 한준핑을 가만 놔두라는 얘기가 안 들리나? 아니 내가 이 조직 내에서 이만한 멘트도 아이 되니? 그러자 왜 나는 지쇼에는 내 여동생이다. 내 여동생이 당해서 복수를 해주는 건데 뭐가 문제인데? 그리고 내가 너를 치는 것도 아닌데 소리는 왜 지르면 난리인 건데? 하지만 짱준이 고함 소리는 계속하여 내려가지도 않는데 지쇼엔이 너의 여동생이면 내는 내 네 친구가 아이가 이 친구의 멘트는 안 주겠다 이거니? 하고요. 그러자 왜 나니 이 도끼 눈을 부릅뜨면서 조용하게 한마디 하는데 짱준아 내는 너의 친구가 아니고 너의 큰형님이다 이놈아. 조직에서 일은 내가 뭐라고 하면 그냥 들어라. 뭐? 네가 큰형님이라고? 그럼 내는 이 시다바리가 뭐? 그러자 순간 빡쳐나 왜나 역시 이 발자락 일어나서는 그 짱준이 면상 앞에 딱 대고는 씩씩거리는데 왜나나 쪼 왜나 너가 어디가 큰데? 내는 이제껏 너를 큰형님이고 두목이라고 생각한 적 없다. 니놈은 이제껏 네가 두목이고 내는 너희 똘마니인가 했니? 우리는 이 다 똑같은 위치 친구들이야 알았니? 뭐 다들 강바즈 해주니 뭐 지가 진짜로 우리 두목이라도 된 줄 알아? 나이로 쳐도 내가 너보다 두 살 많지. 그리고 이 조직 내에서의 공헌도를 봐도 그렇지? 이 난간 구역은 누가 닦아 놓은 게야? 다 내가 그 로주인이 대가리를 깨부수고 이 난간 구역을 차지한 게 아니겠니? 근데 그 뒤에 뭐 아바아바 하는 거랑 뭐 바보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돈을 나눠먹고 말이야. 아바아바아바? 뭐 바보? 야바와 사화가 이 빡쳐서 일어나려 하는데 말입니다. 문득 다른 한 놈이 척 일어서면서 한마디 쏘아대는 거였었는데 어이 짱준아 너 지금 선을 많이 넘었다. 왜 나는 우리 큰형님이 맞고 너 짱준은 이 조직에서 서열이 제일 하위다 알았니? 네 그럼 이건 과연 누구였을까요? 또 그 짱준이 앙 숙인 탕리창이었을까요? 탕리창은 이 자리에 없었고 이놈은 바로 링한창이었다고 합니다. 네 이제껏 조직에서 이 조용하게만 지내오던 링한창이 말입니다. 하지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? 사실 이 조직이 제일 처음에 어떻게 뭉치게 되었죠? 링한창과 짱준이 이 제일 처음에 친했었고 그때는 짱준과 외난이 면목도 몰랐었는데 리한창과 짱준이 이 동네 양아치 놈들한테 얻어맞고 리한창이 친했었던 쪼외난을 찾아가서 이 모든 스토리가 펼쳐진 건데 그렇게 리한창이 가운데서 다리를 다 놔줬었고 이 서로 친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. 하지만 이 조직에서 짱준과 제일 처음부터 친했다고 할 수 있는 리한창이 이렇게 나오다니 그 짱준이 위신은 그야말로 이제 헌신짝 같은 신세계였는데 뭐? 너희 개뿔도 아닌 리한창이 너 감히? 짱준 이놈은 그 조용하기만 하던 리한창을 이미 깔보면서 무시까지 했었는데 어라? 이놈이 달려드는데? 짱준이 다짜고짜 그 리한창한테 주먹을 날리려고 하는데 이 앞에서 왜 난이 척 맞는데요?
장준아, 너 말 잘했다. 그때 로준을 죽이고 너 나한테 뭐라고 했었니? 사실 그때 장준은 이러한 얘기를 했었는데, 가지고 이렇게 됐던 바에 우리 흑사회 길로 들어가자. 우리끼리 조직을 만들자 이 말이다. 왜 나나? 네가 대가리를 서라. 장준도 그 자신이 왜 나니 곁에 있어야 무서울 게 없이 막 나댈 수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니 말이었지. 하지만 장준은 옛날 소리 하지 마라. 너 저우 웬난 너가 뭐 큰형님인가 하지 말라. 니는 그냥 내 친구다 이놈아. 그래, 내 형제는 되어도 내 두목이는 아니라고. 어디서 내 앞에서 이 강바지 행세를 하고 있어. 웬난은 이제 화가 너무나도 치솟아 올라서 말도 안 나오는데 여기에다 뭐라고 더 말을 할 가치가 있겠습니까? 그러자 요번에는 또 왕후거가 나서서 이 한마디 하는데, 장준아, 이 웬난이 두목이 아니라고. 니는 웬난을 떠나면 개똥도 안 된다 이놈아, 알았니? 뭐 개똥? 이것들이 오늘 단체로 미쳤나? 장준은 말로는 이 자기네들이 다 동등한 친구라고는 하지만 이미 그 얌전한 왕후과 리한창을 얕잡아 보고 무시까지 하였다고 하는데, 근데 이 조직에서 제일 약한 것들이 지금 뭐 반기라도 들겠다는 건가? 장준이 또 그 왕후고를 한밤 먹이겠다고 달려드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쪼웬난, 장준, 리한창, 왕후고, 류수왕 이렇게 다섯 명이 제일 초창기부터 멤버인데 말이었죠. 야바나 노랑 대가리나 싸화나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쳐다보기만 하는데, 그만! 그만해라! 장준아, 너 이제 가라! 나가라! 내 이제 그 한주인 핑을 건드리지 않으면 되지. 알았으니까 너 이제 가! 우리 조금 냉정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지자. 웬난히 말려서야 이 장준은 헥! 하고 뒤돌아서는데, 하지만 잠깐만! 잠깐만 있어봐라. 이 뭔가 부족한 것 같은 이 찜찜한 느낌은 뭐지? 장준이 다시 돌아서서 한 바퀴 쭉 둘러보는데 그 당리창이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놈이 여기에 있었더라면 이미 자신과 걸고 들고도 남았겠는데 말이었죠. 그 당리창이 어디 있니? 장준이 묻자 웬나는, 당리창? 걔가 아까 그 한준핑을 잡아 죽이겠다고 혼자서 출발하던데? 뭐? 웬나나 너 좀 말리지 그러냐? 그러자 웬나는, 내 강바지도 아니라며. 근데 당리창을 내 무슨 수로 뜯어 말릴 수 있다는 건데? 아니면 너절로 전화해서 한 말려 보든가. 내가 어떻게. 장준은 어쩔 수 없이 나왔다는데, 그러면 이놈이 무슨 수로 그 당리창을 막을 수 있다죠? 만약 정면으로 맞붙게 된다면 자신이 그 당리창이 상대가 안 될 거란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니 말입니다. 어제 장준이 그 당리창한테 달려든 것도 곁에 웬난이 있었으니 이 말릴 줄 알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만약 당리창이 그 한준핑을 잡아 죽인다면 이 한위핑은 어떡하죠? 네, 그러면 이때 이 모든 문제의 주인공 당리창은 어디에 있었을까요? 이놈은 지금 혼자서 그 한준핑 한테로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. 왜 한준핑이니? 내는 쪼웬난 조직이 당리창 형님이다. 너희 그 모가지를 지금 내가 따라가고 있으니 준비하고 있어라. 또 내가 갑자기 기습했다고 억울해할까봐 먼저 알려주는 거다. 애들을 모을 수 있는 만큼 싹 다 끌어모으고 기다려라. 뭐 당리창? 그러자 야, 너희네 이거 끝이 없다 이겠니? 금방까지 장준이 전화와서 이 웬난이 이제 상관 안 한다던 게 뭐야? 그 사이에 또 변한 거야? 그러자 맞다, 저 웬난이는 아예 온다. 지금 내 당리창이 혼자서 가고 있거든? 웬난이 너를 놔준댔지 내 당리창이 놔준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. 맞니 안 맞니? 혼자서 온다고? 하하하. 그러자 한준핑도 이 자신감이 확 서는데, 오라, 웬난이 아이오고 이놈이 혼자 온다 이거야? 아니 대가리도 안 나서고 똘마니가 나섰는데 내가 뭐 무서워할 줄 알았니? 너 이놈들 내 한준핑을 너무 시시하게 보는 거 아니야? 그래, 니 오라 이놈아. 하, 이거 참 어이가 없는 것들이네. 한준핑이 전화기를 확 끄는데, 그러자 형님에 뭐합니까? 우리 빨리 자리를 옮기기쇼. 그 놈들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? 이 한준핑이 부한 놈들은요, 자신이 두목이 또 큰 소리를 제치고 냅다 도망이나 갈 줄 알았다고 하는데, 하지만 한준핑은 이 머리를 절레절레 졌는데, 이런 겁쟁이 같은 것도 봤나? 너희들 못 들었니? 쪼웬난이 안 온다잖아. 그 밑에 당리창이란 놈이 혼자 온다는데 뭐가 두렵냐? 저기, 저 너희들이 산탄총은 뭐 다 장난감이야? 꽉 잡고서 그 쫄따구 놈이 들어오면 냅다 갈겨버리면 될 게 아니야. 그 주위에는 지금 거의 20명이나 되는 부하 놈들이 있었는데 지금 다들 대가리를 푹 수그리고는 쉬쉬거리고 있는데, 야야, 쪼웬난이 오른팔 다
장리창이랑 붙어야 된단다. 어떡하니? 그러다 곁에서 그러게 말이다. 그놈은 전에 저후스 밑에서 활약하던 놈이라던데 어쩌냐? 이 사람을 죽이는 걸 뭐 개미 한 마리 짓밟아 죽이는 것보다 더 쉽게 생각한다던데? 우리 요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아 먹으면서 목숨을 내걸어야 하냐? 내 밑에 부하들이 생각은 이렇지 않겠습니까? 그렇게 다들 쉬쉬 거리다가 그 중에 한 놈이 대표로 헤헤 거리며 다가오는데 야 형님 그 쪼왠난 수하의 행동 대상들 그거 사람을 안 죽인 놈이 없답니다. 특히 그 당리창이란 그 놈은 눈 한번 깜빡 안 하고 이 사람을 갈탕 쳐놓는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. 그러니 우리 그냥 도망이나 가시죠. 아니면 그냥 돈이나 내주고 이 죄송하다고 굽신굽신 거리면 끝날 게 아니겠습니까? 형님 그만한 돈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자 한진핑은 뭐? 아니 니들은 대체 뭐냐? 술을 퍼마시고 아가씨들은 놀라며 그렇게도 날아다니면서 에? 내가 월급도 따박따박 줘서 이 살을 피둥피둥 찌워놨으면 이러할 때 나와서 줘야 되는 게 아니야? 싸우기 싫은 놈들은 이제 싹 다 꺼져라. 내 밑에서 이제 건달 하지 마. 그러자 말입니다. 형님이 이렇게 나온다면 알겠습니다. 저 그냥 가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아야야야야야야. 그 부하놈은 글쎄 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야야 이놈아 내가 사준 거 내놓고 가라. 그 핸드폰은 빼놓고 가. 그거 비싼 거다 이놈아. 네, 딱 그 연애를 하던 남자와 여자가 헤어지는 거랑 똑같은데 내가 사준 거 다 내놓고 가 이놈아 라고요. 이어 곁에서도 그럼 저희들도 다 가겠습니다 형님 부디 살아남으십시오. 이놈들도 핸드폰을 다 내놓고 어떤 놈들은 이 더러워서 양복까지 다 확 벗어던지고 나갔다고 합니다. 하 그렇게 이 20명의 부하들이 다 떠나고 달랑 2명만 남은 게 아니겠습니까? 이 두 놈은 제일 하층의 부하 놈들이어서 어디 다른 조직으로 갈 데도 없는 놈들이었다는데 네 아까 간 놈들은 어차피 흑사회 바닥에서 이 밥이나 얻어먹고 살려는 놈들인데 쪼웬나 일당과 붙으라고? 그것은 흡사 그 염다 대왕한테 대들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? 한진핑은 그제야 이 자신이 주제를 제대로 알았다고 합니다. 다들 같은 조폭 조직이라고 하지만 이 자기와 쪼웬나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사실을 그 뒤에 하얼빈이 술자리에서는 이러한 강호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술안주로 되었다고 합니다. 야야 너희들 들었냐? 쪼웬나 일당 중에서 이 당리창이란 놈이 글쎄 혼자서 20명이나 되는 한진핑이 조직에 덮쳤대. 근데 그 20명이 글쎄 싸우기도 전에 한 놈한테 찔얼어서 다들 도망갔다지 뭐야. 바로 그 당리창이란 놈이 조직 하나를 전체 해산시켜버렸다는 게 아니겠니? 했다야 어? 우리 당리창 형님을 위해 한 잔 들자. 그렇게 1997년 7월에 이 당리창의 이름은 그 하얼빈 강호 바닥에 자자하게 알려졌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한진핑은 이제 어떡하죠? 그는 또 장주인한테 전화를 해서 이 살려달라고 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? 그러자 장주인 또한 뭐 어쩔 수가 없어서 띠띠띠띠 전화를 거는데 왜 장거 낸다 장주인이 어라? 이놈 봐라 장거?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도 너덜거리던 장주인이 오늘 왜 이러죠? 당리창을 형이라고? 뭔데? 그러자 장주인은 형님에 제가 형님이라고까지 부르는데 어떻게 멘트 좀 주시죠? 그러자 당리창은 끼익 하고 이 도로변에 차를 세우는데 왜 또? 어? 이제 아이나 되니? 또 저번에처럼 내 앞에서 한일을 해봐라. 그러자 당리창 형님 제가 어떻게 감히 형님 앞에서 하느냐 하겠습니까? 오해입니다. 오해요. 네, 이는 바로 짱준이 그 찔 얼었을 때 나오는 표현인데 뭐요? 너 혹시 쫄았냐? 짱준아? 뭐 한복이라도 하겠다는 게야? 그러자 짱준은 에헤 형님 우리 다 같은 조직들끼리 뭐 쫄리고 한복이고 에이 예 맞습니다 형님 제가 졌습니다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. 당리창 형님 형님은 그릇이 아주 크지 않습니까? 그러니 이 저 같은 아우들이랑은 같은 일 하지 마십시오. 네 그 짱주인이 특기인 납작 굴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제야 당리창이 속이 쑥 내려갔다는데 짱주인아 너 이러한 태도로 나오면 매우 좋다. 내 지금 한진핑이 숨어있는 사우나로 가는 길이었거든. 너 딱 30분만 늦었어도 그 한진핑이 대가리는 이미 깨졌을 거예요. 예예 압니다 형님 잘 알고 말고. 그런데 말이다 장준아 너 이 일이 마무리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니? 그 지쇼에한테 그놈이 어떻게 보상해줄 거냐 이 말이다. 그러자
제가 그 한준핑을 보고 이 지시영이한테 50만 위엔을 보내라고 할게요. 그럼 되죠? 예? 탕리장 형님?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해서 지시영이 가게를 이 다시 장식하는 비용 또한 그놈 보고 따로 내라고 해라. 그놈들이 깨부순 게 아마 50만 위엔 초과할 거예요. 네네 알겠습니다. 그럼 탕리장 형님, 그럼 이제는 놔주시는 거 맞죠? 알았다 장준아, 내 요번에는 니 멘즈를 줄게. 근데 다음에는 안 된다, 알아들었나? 예예 형님, 나중에 저 술 한잔 대접하겠습니다. 이렇게 이 일은 끝났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여러분, 이들 사이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? 이미 깨져버린 사기 그릇을 다시 붙일 수 있겠냐고요? 안 되겠죠. 비록 그 뒤부터 이 수입을 나누고 회식을 하게 되면 짱쥔이 참가하긴 하지만 이 서로 서먹서먹해졌다고 하는데, 예전에처럼 개고 소고 하며 장난도 못 치고 오히려 서로 예의를 지켰다고 합니다. 곁에서 보기에는 더 좋아 보이겠지만 네, 이미 이들은 서로 남남이 되었다고 하는데, 지쇼엔이 이 사건은 짱쥔과 조직원들 사이를 이 완전히 깨지게 만들었고 나중에 짱쥔이 죽는 사건이 기초로 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말입니다. 마지막에 에피소드가 좀 남아있는데, 그 뒤에 쪼웨나는 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, 그 맨날 아지트 안에서 돼지 뒷다리나 과작과작하고 뜯어대던 탕리창 야바 싸화 이 3인조가 안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여 웨나니 번마다 전화를 해보니 네, 전화를 받을 때마다 이놈들은 그 지쇼엔이 가게에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무려 한 달 동안이나 이 연속으로 꼬박 말입니다. 또한 싸화의 얘기로는 그 탕리창이 전에는 이 쳐다도 안 보던 양복을 맨날 입고 다닌다는데, 뿐만 아니라 이 지쇼엔이 가게다 보니 공짜술을 먹어도 되는데 당리창 이놈이 맨날 이 술값을 꼬박꼬박 지불한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싸화는 갸웃하면 왜 그러는지 몰랐지만 이 쪼웨나는 눈치채고 피식 웃는데, 네, 이 싸화는 몰라도 우리 구독자 형님 누님들은 다 알아채셨죠? 이어 불과 한 달 만에 어라? 이 당리창은 없고 야바와 싸화만 단둘이서 이 아지트 안에서 돼지귀를 쫙쫙 뜯어먹는 게 아니겠습니까? 웨나니 묻자 아바아바 라고 툴툴대는 거였었는데, 이어 곁에서 싸화가 탕리창 형님 진심으로 나빴어. 한 달 정도를 그 지쇼엔의 가게에서 맛있는 걸 사주어서 좋았었는데 이제 그 탕리창 형님이 맨날 지 혼자서 찾아가서 처먹고 있어. 그러자 웨나는 알아챘다는데, 지쇼엔이 이제 탕리창을 받아줬구나 하고요. 사실 이건 아무런 문제도 없겠는데, 짱주인 그놈은 이미 나이 어린 여자를 찾아서 결혼을 한다고 날뛰는데 말입니다. 또한 지쇼엔도 이 자신이 요번 일에서 탕리창이 어떻게 힘을 썼는지 잘 알았으니 말이었죠. 탕리창은 비록 이 짱주인보다 얼굴 생김새는 많이 딸리지만 그 지쇼엔 아주 이쁘다고 그냥 받들고 다녔다고 합니다. 나이도 탕리창이 지쇼엔보다 조금 더 많았었고 그렇게 이 둘이 더 어울리는 한 쌍으로 되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둘은 결혼 같은 건 안 하고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 둘이 사이를 비밀로 하고 있었다는데, 필경 아직 그 짱주인이 조직에 남아있었으니 말이었죠. 하지만 짱주인 쪼엔나 등 알만한 사람들 다 알고 있었고 그렇게 그 둘만이 오붓한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再见.